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해 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도움 말씀 주실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두꺼비TV 그리고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을 써서 또 그 유튜브에 제가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지식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이나 뭐 칼럼 다양하게 이제 이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은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도 어렵게 설교했습니다. 영광스럽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책도 이렇게 많이 펼치십니다. 이 책 속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 일반 증여나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뭐 증여해서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가 될 때 자녀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제 고민하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얘기 듣고 이렇게 차용증을 써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일단 그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 이것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세금을 대신 내줘도 그것 자체도 증여이기 때문에 네. 또 증여가 되고 그 증여세를 또 계산해서 또 계산되고 그렇죠. 예, 이게 무한루트가 이제 저희 세법상 과세 최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50만 원이거든요. 네. 그 금액 될 때까지 사실 계속 돌아요. 아,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과세 최저한이라 해서 증여되는 금액이 계속 돌다 보면 조금씩 계속 줄어들 텐데 네.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되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50만 원 될 때까지는 그 모든 증여세는 다 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로스 방식이라 해서 대부분 계산하면 1.3배 커져요. 1.30% 정도 더 이제 증여세 대납해주면 대납해주면 원래 증여세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1.3배 커진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차 증여의 합산이란 계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도로 현금을 좀 줘라 증여세 낼 여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 세대는 부동산을 줬지만 자력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조부모 세대가 그러면 손주에게 현금을 줘라. 아, 그렇게 합산을 좀 피해갈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전략은 네. 역시나 우리 세무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네. 있는지 이걸 좀 조언을 받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사실은 괜찮아요.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게. 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그 세금을 대납해주는 거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연대납세 의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이제 상속세법에 연대납세 의무라고 그래서 네.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내면 증여자가 대신 내줘야 되는, 연대해서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연대납세 의무는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얹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진 않거든요. 아. 비거주자는 국적을 따지는 건 아니고 네. 자녀가 뭐 해외에서 뭐 체류 중이거나 해외에서 네. 경제적 활동을 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안 볼 때. 네. 특이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케이스. 거주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일과세 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뒀을 때 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소가 있거나 네, 거소를 두거나 네. 그 기간이 안 되면 비거주자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여세 대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증여로 본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증여세 대납보다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이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많이 택하시는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 거래한다는 게 또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빌려준다는 게 그래서 이 과세 당국이 이 과세 관청이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 이거 뭐야 그냥 뭐 돈 준 거 아니야? 혹시 그럴까봐 이게 정말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믿음을 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이제 제가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자산가 분들은 법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이제 이걸 응용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에도 돈을 빌려준다라는 걸 생각보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식 차이고 인식의 네. 차이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다. 네. 대부분 부모가 이제 자녀를 빌려주는 그쵸. 거죠. 그러면 저는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이 전제 조건을 무조건 좀 성립해야 된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갚을 능력.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럼 돈 못 갚겠지라고 생각 드죠. 그쵸. 네.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아역 배우예요. 아. 네. 변수는 진짜 많아요. 아역 배우인데 소득이 몇 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업을 하겠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변제적 능력이 있는 거야. 변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20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면서 차용증 쓰면서 이자는 뭐 10년 후부터 받기로 했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믿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면 과세관청도 당연히 이게 믿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 네. 예, 무조건 작성하셔야 돼요. 네. 가끔 이제 작성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허겁지겁 작성하시면 너무 티가 나니까. 네. 그래서 작성한 날짜에 저는 말해요. 채권자와 채무자 인감증명서 그 날짜로 발급해서 날짜를 맞추고 그 날짜에 계좌이체까지 해라. 그래야지 그걸 더 확정 지을 수 있고 네. 저는 오히려 스캔 난 다음에 그걸 나의 이메일에도 보내놔라. 자기에게 이메일 쓸 수 있잖아요. 네네. 메일의 기록 날짜가 딱 확정될 테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자 무조건 주시고 네. 이자도 저는 웬만하면 월납으로. 월납으로 네. 뭐 분기마다 네. 분기마다 반기마다 연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 세무조사라는 게 내가 이 자금을 주고 나서 얼마 만에 있다 올지 몰라요. 아... 불과 2개월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5년 있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2개월 이후에 나왔는데 거기 봤던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으면 또 신빙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조건 통장 메모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빠에게 이자 이체한 숫자 1, 첫 번째 달 숫자 2, 숫자 3. 아, 이렇게. 그러면 약간의 간단하지만 내역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원래 더 나아가면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자 줄 때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원래 하셔야 됩니다. 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지방 소득세 포함해서 27.5%에 대해서 원래 매달 원천 징수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원래 이자가 100만 원이면 27만 5천 원은 국가에 신고하고 72만 5천 원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그만하세요. 이거 진짜 한 사람 어디 있냐?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자산가분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빌리고 받은 그런 이자가 몇십억이니까 오히려 증여로 위험받으면 그분들은 더 위험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이 조건, 가족의 현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27.5% 이걸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줘도 좀 무방하진 않아요?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가끔 조사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소득세 신고 안 하셨으니까 한 번에 소득세 신고하시자. 뭐 그런 경우도 펼쳐지고. 보통 그냥 100만 원 보통 주잖아요. 떼고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주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럼 받는 사람이 이제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내는 거네요. 네, 원래는 소득이죠, 그게.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 네. 경제인에 대한 소득.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증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 차용증이라는 게 그냥 오늘 써가지고 날짜를 한 5년 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통장도 날짜 맞추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스캔 받아가지고 내 메일에다가 보내놓으면 나중에 혹시 조사 왔을 때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 날짜에 과거를 메일 못 보내지 않느냐 그때 내가 한 거다라는 게 나중에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만약에 말이죠 이 실질적인 거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원리금을 생각해가지고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되 그리고 이제 뭐 원금이자 이런 방식을 다 택하되 이 이자를 그냥 이자 없이 그렇죠. 그냥 빌려주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자를 조금 아주 낮게 이렇게 빌려준다면
이건 또 문제가 안 될지. 사실 이거 문제 됩니다.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자 0%로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냥 어쨌든 돈 빌려준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합리적 경제인이면 돈을 무료로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하다못해 물론 이제 지금 금리가 약간 조율은 됐지만 네. 예대금 예금 이자가 사실 상당히 높잖습니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높아졌죠. 네, 지금도 뭐 파킹 통장 2-3% 이상 받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당신이 10억을 빌려주면 근데 그걸 이자를 0원으로 했다. 근데 이거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3천만 원 사실 생기잖아요. 3%면. 네. 합리적 경제인은 그러게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적정 이자율. 네. 이게 4.6%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6% 이자율보다 저리로 이제 줬다, 아니 무상으로 줬다 그러면 그 4.6% 내가 빌려준 금액과 4.6% 고반 금액과 그다음 실질적으로 줬는지 안 주면 0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기준점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0%일 때 그러면 1,000만 원이 딱 나오는 그 금액이. 네. 2억 1,700만 원 정도. 2억 1,700. 빌려준 예. 금액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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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딱 4.6%하면 1,000만 원 정도 딱 돼. 네. 그러면 다 그만하세요. 그럼 2억 1,700까지는 0%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제발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약간 증거법정주의 개념이거든요. 약간 결국은 조세에 대한 저는 조사 자체를 만드는 빌미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셨으면 왜냐면 괜히 이걸 빌미를 통해서 나머지 내역들도 다 볼 텐데 에이. 그러면 이 금액 말고 나머지 예전에 금액에 막 증여했던 것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왜 빌미를 만들고 사건을 만드시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예 그 꺼리를 예. 만들지 말자. 예, 최대한 조금 주더라도 예. 굳이 0%니까 예. 딱 하면 괜히 다른 거 걸린다. 예, 맞습니다. 굳이 꺼리를 주지 말자. 네,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하를 떼시거든요, 사실은. 또 다 뒤지잖아요. 네, 통장을 뒤지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다 튀어나온, 본인이 모르는 네. 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이자를 네, 통해서 주는 게 다만 이제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정말 또 적정하게 4.6%가 아닌 조금 낮춰가지고 딱 1,000만 원 맞추는 건 좀 괜찮겠죠. 네. 저는 그 정도 800 정도로 좀 맞추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근데 조금 낮출 수 있는데 하지만 너무 낮게 하지 말라 아니면 딱 0%로 맞추지 말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외에 이렇게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또 그 외에 뭐 주의할 것 좀 있다면 알려주시고 주택을 이렇게 증여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좀 뭐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주택을 산다고 할 때 좀 도와줄 수 있고 자, 이럴 때 뭐 주의할 것들이 뭐가 있을지.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한 번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증여라는 게 10년의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번 빌려주는 시점이 결국 생깁니다. 네. 수차례 빌려주게 될 때는 결국 각각 다 차용증 형태를 띄어야 된다. 빌려준 시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번 하면 안 되고 각각 네. 네. 결국은 시점이 다 다르고 네. 그때 법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4.6%의 기준이 분명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증여랑 저리대요 이거 차이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무조건 이자를 네.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를 해주면 안 돼요. 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돈을 빌린 형태로 짜서 안 걸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빌리신 거예요. 네. 빌렸는데 이게 억울하게 빌린 게 아니라고 봐주는 걸 아니라라고 이제 소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다. 네. 진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빌린 형태만 짜지만 빌리지 않은 걸로 해줄 수 없을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한번 소명이 되면 이 결국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채무를 갚는지 안 갚는지 계속 봐요, 결국은. 지켜보겠죠, 계속.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을 했는지 사후관리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세금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때문에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바로 옆에 계신 이정원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